무거운 덤벨을 집어들고 내려놓는 것은 때로는 귀찮을 수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겟. 오버헤드 프레스는 일반적으로 최고의 어깨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자세로 수행했을 시 전면, 측면, 후면 삼각근의 모두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이죠. 과연 오버헤드 프레스는 최고의 어깨 운동일까요? 먼저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을 수행 시 측면과 후면 어깨가 운동에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 동안 동작의 전반부에는 전면 어깨가 가장 많이 개입하지만 바벨이 이마 높이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측면과 후면 어깨가 개입되며 동작의 마무리를 돕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소개드릴 연구 내용은 SCI급의 저널로 1987년에 출간, 스트렝스와 컨디셔닝에 관한 연구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언급할 연구 결과는 소수의 지원자에 국한된 결과이지만 유의미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는 15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1RM 측정 후 1RM의 80%에 해당하는 중량으로 각 운동별 총 4회 반복을 수행, 부위별 활성도를 측정한 연구입니다. 먼저 전면 삼각근입니다. 스탠딩 프레스의 경우 바벨이 덤벨에 비해 근활성도가 약 15% 낮았고, 바벨 프레스는 앉아서 하는 것이 서서 하는 것에 비해 약 4%가, 덤벨 프레스의 경우 약 8% 정도 더 낮은 활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측면 삼각근인데요. 먼저 시티드 바벨 프레스와 덤벨 프레스는 유사한 활성도를, 스탠딩 바벨 프레스는 덤벨 프레스에 비해 최대 7% 정도 낮은 활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저 활성도를 보인 시티드 덤벨 대비 스탠딩 덤벨의 차이는 약 15%였습니다. 다음은 후면 삼각근입니다. 시티드 바벨 프레스는 스탠딩 바벨 프레스에 비해 약 25% 낮은 근활성도를, 시티드 덤벨 프레스는 스탠딩 대비 약 23% 낮은 활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두근과 삼두근의 활성도인데요. 먼저 이두근입니다. 바벨 프레스가 덤벨 프레스 대비 약 33% 높은 활성도를, 시티드 덤벨 프레스는 스탠딩 대비 약 23% 낮은 활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삼두근인데요. 스탠딩 바벨은 덤벨에 비해 약 39% 높은 활성도를, 시티드 바벨은 스탠딩 대비 약 20% 높은 활성도로 보여줬습니다. 추가로 이두근과 삼두근에 대한 근전도 검사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는데요. 덤벨 프레스 시 서서 하는 자세가 앉아서 하는 것에 비해 근활성도가 더 컸지만 바벨 프레스 시에는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불안정한 동작에서 기랑근이 동시에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티드 바벨과 덤벨 프레스는 서로 비교적 유사한 1RM이 측정되었으며, 스탠딩 덤벨은 바벨에 비해 약 7%가, 스탠딩 덤벨은 시티드 덤벨에 비해 약 10% 낮은 1RM이 측정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성이 요구되는 스탠딩 덤벨 프레스가 삼각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반대로 가장 낮은 1RM의 힘을 가진 운동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근전도 활성화가 제일 높다고 스탠딩 덤벨 숄더 프레스가 최고의 어깨 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스탠딩 덤벨 프레스는 어깨 발달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가 되면 스탠딩 바벨 프레스가 종합적으로 최고의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보자의 경우 앉아서보다는 서서 하는 프레스가, 덤벨보다는 바벨이 조금 더 권장됩니다. 상체의 활용이 높은 숄더 프레스 동작은 먼저 스탠딩과 시티드로 분류되는데, 앉아서 수행하게 되면 자세가 엄격하게 유지돼 어깨에 자극을 집중해서 전달할 수 있지만 허리에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하체가 완충시켜주지 못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서서 하는 방식이 조금 더 권장되며, 중상급자의 경우 스탠딩과 시티드를 번갈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벨과 덤벨의 경우 양손의 무게를 각각 들기 때문에 손목이나 팔꿈치의 각도, 손의 간격 등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관절에 무리가 오는 일은 적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탓에 자세나 운동신경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덤벨보다는 바벨이 조금 더 권장됩니다. 두 번째, 전면 어깨의 쓰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전면 어깨는 어깨 운동 이외에도 가슴 운동 시 벤치프레스 또는 시티드 덤벨 프레스 시 엉덩이를 조금 빼서 기대거나 조금 인클라인된 벤치에서 수행할 경우 전면 어깨의 쓰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적절한 부위별 분배와 분할 등의 계획에 맞춰 전면 어깨의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조금 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바벨 프레스. 무거운 덤벨을 집어들고 내려놓는 것은 때로는 귀찮을 수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레그 안에서 바벨 프레스를 수행할 때는 수행 동작 외에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가지 않아 조금 더 어깨 운동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훈련 시 바벨 프레스가 더 유리합니다. 밀기 운동은 매우 천천히 강해지는 작은 근육들과 관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벨은 덤벨에 비해 증량 컨트롤이 용이해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 유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숄더 프레스 시의 근활성도와 바벨 프레스의 장점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최고의 어깨 운동은 스탠딩 바벨 프레스라고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어깨 발달을 위해 단 한 가지의 운동만 하실 분은 없겠죠? 이상 캐치비였습니다. 야, 너 이거 뻔 내트를 하는 거 같아.